아산 배방읍 신도시 민원행정센터가 주차 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늘고 있지만 추진됐던 주차공간 확보 사업이 무산된 이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주차 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배방읍 장제리와 휴대리, 세교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도시 행정센터. 주차장이 항상 만원입니다. 올해 6월까지 배방읍 전체 주요 재증명 발급 15,000여 건 가운데 약 33%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예비군 교육 등이 진행되면서 행정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이 계속 늘고 있지만 주차 면수는 14면에 불과합니다. 올 때마다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좁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 주변에 마트 등 상가까지 형성돼 있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행정센터 바로 옆 도로입니다. 평일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불편함이 계속되자 행정센터는 바로 옆 공터에 토지주의 허락을 얻어 20대가량 주차 공간을 확보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데다 건물이 지어지면 사용이 불가능해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인근 우수 저류 시설을 이용한 주차 공간 확보가 무산됐고 공유 주차제 역시 여유 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예 행정센터를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증축한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배방 신도시 인구만 약 3만 5천 명. 오는 2027년에는 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배방 신도시 행정센터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